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혼다 GX35 엔진 예초기죠. 예초기의 헤드 부분 로커암 흡기 쪽이에요. 로커암 교체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드를 열고 있어요. 헤드 커버를 분리해야 돼요. 자, 밸브 간극을 확인합니다. 자, 흡기 쪽 인이라고 써있죠. 흡기 쪽 밸브 간극이, 자, 밸브 간극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로커암 교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로커 리프터, 요거 밸브 간극이 허용치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돼요. 밸브 간극 조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측면에 카브레이터와 이제 커버 부분을 다 분리를 해줘요. 분리를 하는 이유는 전용 공구를 장착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브레이터를 분리를 해주고요. 카브레이터가 장착되어 있던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같이 분리를 합니다. 볼트 두 개를 풀르고 이렇게 쏙 잡아 빼면 빠져요. 점화 플러그도 분리를 해주고요. 지금 점화 플러그를 분리하는 이유는 이따가 엔진 상사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화 플러그를 미리 분리해줍니다. 자, 지금 분리하는 거는 캠이에요. 밸브를 움직이게 해주는 캠 샤프트. 자, 캠도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핀을 뽑아내고 타이밍 벨트를 걷어주면 쏙 빠져요. 지금 만지는 이 부분이 흡기 쪽 로커암, 로커 리프터. 요거를 교체할 거예요. 밸브를 눌러주는 볼트를 분리를 해주고요.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보이는 요거, 요 무지막지한 디귿자 모양의 쇳덩어리, 요게 로커암 교체 수리 툴이에요. 전용 공구예요. 이 전용 공구가 없으면 이 로커암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로커암 교체하다가 파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요. 전용 공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간격을 맞춰주고요. 이제 조금 조금씩 빠르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파손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흡기 리프터 빠졌죠? 로커암. 자, 요거는 한번 분리한 제품은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사용을 하면은 한번 사용만에 또 망가집니다. 재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신품 교체해야 돼요. 기존에 로커 리프터가 장착되었던 자리가 혹시나 이제 오일이 묻어 있을까봐 오일 좀 닦아주고요.
부품은 혼다 정품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혼다 정품 부품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순정품이 제일 좋겠죠? 오일이 묻어있는 거를 닦아줍니다. 자, 장착할 때도 전용 공구, 아까 분리할 때 썼던 거 있죠? 그 전용 공구를 사용해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간격을 맞춰서 제대로 조립이 되어 있는, 조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리 전용 공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작업자가 신중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간격을 잘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립을 이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중간중간 잘 들어가고 있는지, 조립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전용 툴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안 보고서 막 꽉 조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천천히 작업합니다. 로커암 장착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용했던 공구를 분리하고요. 조립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밸브를 눌러줄 볼트를 장착하고요. 지금 요 걸어 올리는 게 타이밍 벨트예요. 캠샤프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상사점을 맞춥니다. 상사점이라 하는 거는 피스톤이 가장 위에 있는 위치를 상사점이라고 해요. 밸브의 간극은 상사점에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점일 때 흡기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사점이 밸브 간극이 기준점이 됩니다. 캠샤프트 조립해 주고요. 타이밍 벨트도 장착을 해줍니다. 상사점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밸브의 간격을 맞춰줍니다.
요 작업할 때 밸브의 간극을 맞추고서 이제 너트를 조여서 고정을 하거든요. 이때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꽉 조인다고 세게 힘 줬다가는 로커암 또 부러집니다. 로커암이 부러지기도 해요. 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밸브 간극 조절 다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리 다 됐어요. 헤드 커버 씌워주고 이제 다시 조립만 해주면 돼요. 카브레이터도 장착을 해주고요. 이렇게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점화 플러그만 연결하고 그러고서 시동 테스트하면 끝이에요. 자, 전문적인 완전 디테일한 설명은 해드릴 수가 없겠지만 이렇게 로커암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